미주미 초이스를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주알 고주알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김 팀장님 혹시 다시 보기 안 보셨죠? 네, 못 봤습니다. 예, 보지 마세요. 예, 보지 마시고요. 예, 보면 큰일 나요. 예, 보면 저와의 사이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보지 마시고요. 자, 오늘 미국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 단기적인 좀 큰 하락을 딛고 어제는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그 반등의 배경은 뭐가 있었을까요? 어제 제가 시장을 그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봤는데 네. 11시 한 25분까지 밤, 물론 밤입니다. 11시 25분까지 선물이 약세였는데요. 갑자기 11시 25분이 지나서 AMC 그다음에 게임스탑에 대한 거래를 일부 증권사가 중지하겠다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시장이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에 있는 정상적인 매매가 아닌 약간의 투기적인 매매에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이 약간의 시장에 좀 물을 흐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증권사가 매매를 제한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정상적인 흐름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S&P 500과 다우 그다음에 나스닥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일부 헤지펀드가 게임스탑하고 AMC 물려 있는 그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일단은 좋은 주식도 팔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정지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어떤 버블 논란보다 훨씬 더 큰 악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그 일단은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반면에 뭐 중소형주 왜 빠졌냐면 말씀드렸지만 일단 게임스탑하고 AMC가 여기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빠졌고 그다음에 유가도 빠지는 모습, 금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3대 지수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그동안의 급등세를 보였던 게임스탑이 44% 하락. 그런데 또 장 마감 후 거래에서는 또 반등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AMC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급등을 뒤로하고 어제는 56%대 조정을 보였습니다. 뭐 그 전날 300% 넘게 오른 데 비해서는 반도 하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정부 개입서부터 시작해서 헤지펀드가 얼마만큼의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인지 뭐 등등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이런 좀 위험한 종목에 대한 투자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제 섹터별로 어떤 업종들이 가장 좀 활발하게 움직였는지 볼 텐데요. 어떤 섹터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까? 네, 어제는 뭐 11개 업종이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단 금융이 1.86%가 올라가면서 가장 높은 상승을 보였는데요. 왜 올라갔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었고요. 금융이 지난 6일 동안에 연속 하락하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지금 어제 올라갔던 것은 시장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많이 빠진 업종 수는 올라갔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융과 소재 산업이 올라갔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빠지는 업종이 올라간 것뿐 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역시 지금의 시장이 이끌어가는 모습들은 테크 쪽에 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어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 보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또 애플의 주가가 상승 반등하는 시장 가운데서 아쉽게도 좀 조정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전날 이제 실적 발표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좀 오른 데 따른 착실한 매물이 좀 나온 것인지 그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지켜볼 만하고요. 어제 발표된 여러 가지 뭐 지표 가운데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다행히도 좀 줄었어요. 네, 약간 줄었죠. 약간 네. 줄었고요. 84만 건을 넘어갔던 수치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은 원래대로 치면 한 60만 건 초반, 70만 건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은 한 10만 건 이상, 20만 건 이상 더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이러니까 더 추가 고향을 찾아달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로 약간의 많은 것들을 좋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고용 지표가 망가지는 거에 상당히 신경 안 쓰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하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용 지표, 12월에 대한, 1월에 대한 고용 지표를 보시면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2월 초죠. 2월 초 발표하는 1월 달에 고용 지표가 만약에 그때도 망가진다 그러면 그때는 시장에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경기의 부진은 오히려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으로 좀 상쇄할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언제까지 정부가 개입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을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호재가 나중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외에도 미국 GDP 발표가 있었는데 전망치 대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망치 4.3%에 비해서 4%,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작년도 4분기에 대한 GDP를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한 번, 3월까지 해서 매월 그 마지막 주 목요일 날 발표하니까 그 최종 수치는 3월에 나온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연간 3.5%의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그나마 다른 국가에 비하면, 물론 이제 한국을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일부 망가진 국가에 비하면 그나마 선방하는 그런 모습 보인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안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추가 그냥 한다는 어떤 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GDP가 좀 전망치보다 못 나온 거 역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월가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을 좀 체크해 볼게요. 예, 피터 북바는 워낙 유명한 분인데 실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렇게 투기적인 매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분도 역시 최근에 공매도 주식 공략은 투자도 아니고 분산 투자를 통한 은퇴 자금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종의 게임이죠. 게임인데 저는 조금 제가 어제 수치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이들 종목이 한국에 있는 또 우리 개미들이 참전해갖고 물론 결과는 모릅니다. 결과는 모르는데 이런 게임에 참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분들은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돈을 버는 거는 잠깐 일 수 있고 사후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투자할 건데 이런 경험들은 그래서 썩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일단 그런 저도 경고를 좀 드리면서 다음 두 번째 분도 아담 크리스타폴리라는 분도 이분도 사실 이제 뭐 일단 주식 시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했지만 이분은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제 경제상 약간 회복된다는 부분들 약간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면서 만약에 이런 비정상적인 거래가 만약에 없어진다 그러면 시장의 상승을 꾸준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월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을 보이기는 했지만 장중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기적인 조정이 끝난 게 아니다. 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 미국 시장의 움직임 중에서 베스트 그리고 워스트 흐름을 나타낸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베스트 종목은요, 게임스탑과 3M 그리고 애플 보도록 하겠고요. 워스트는 스퀘어와 보잉,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워스트 세 종목부터 볼 텐데요. 워스트 중에서 이제 스퀘어가 지난 한 주 동안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팀장님, 네네. 스퀘어가 주춤하는 것은 어떠한 배경일까요? 네, 사실 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큰 이유는 없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저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지금 월스트리트 배치죠. 개인 투자자들과 헤지펀드 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한 주에서 헤지펀드들이 어찌됐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죠. 뭐 펠로톤이라든지 스퀘어, 펠로톤 같은 그런 기업 주식들을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하락률을 보였는데 어제자로 다시 한번 8.62%가 상승하는 그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찌됐든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50% 가까운 그런 여력을 보였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JCL, CEO도 사실 핀테크 기업 중에서도 스퀘어라든지 페이팔의 기업들이 너무 무섭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스퀘어의 장기적인 하락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워스트 베스트의 기준이 지난 목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어젯밤 시장을 포함하지 않은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스퀘어의 단기적으로 좀 꺾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워스트 종목으로 확인해 보면서 또 그러나 워스트지만 또 베스트의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장밋빛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워스트 종목은 보잉을 볼 텐데요. 보잉은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고 사실 이제 앞으로 보잉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보잉은 어떠한 배경이 하락 원인이 됐습니까? 네, 보잉은 숫자로 보시면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밖에 없는데 일단 실적 발표가 역대 최저치로 이렇게 계속된 실적 저점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제 비행기 인도량이라든지 주문을 취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계속된 보잉 투자자들에게 안타까운 모습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777X라고 하는 대형 비행기 관련돼서 출시가 2023년까지 늦춰지면서 재정적인 굉장히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대서특필이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래도 다시 EU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이 737 맥스 기종을 다시 한번 재개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역시나 국방, 항공, 그런 안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보잉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ALK인베스트에서의 우주항공 ETF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주항공에 있어서 사실 보잉을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보잉이 단기적인 이런 재정 적자에 대해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잉이 현재 주가가 197달러 선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내내 좀 하락세를 보였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투자 의견만 보더라도 매수 의견도 물론 있고 보유 의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매도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 의견이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일을 넘어서서는 지금 두 군데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투자를 섣불리 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워스트 보잉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종목의 워스트라뇨? 테슬라요. 네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의아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목요일장에서는 최대 7.3%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 실적 발표를 보시면 저는 다시 한번 이 100점을 맞아야지 왜 99점을 맞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46%나 증가를 했고요. EPS도 95%나 증가를 했지만 예상치를 조금 못 미쳤던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하락적인 부분을 작용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다음 가이던스에 대해서도 더 가이던스가 좋게 나와야지 좋게 나오지 않았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면서 주가가 어제 하락하는 요인을 보였는데요. 사실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런 테슬라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자동차 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생태계를 가진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어제 그런 부분에서도 코멘트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테슬라가 앞으로 이런 로보택시라든지 기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강한 진출 여력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사실 테슬라의 거의 90%, 뭐 거의 95% 넘는 매출이 지금은 현재 자동차 판매 매출로만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테슬라의 생태계가 하나하나 뻗어나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테슬라 자동차 판매 매출만이 아닌 다른 서비스 부분에서도 크게 증가할 여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도 보시면 사실 투자 의견을 바꾼 기업이 없는 만큼 테슬라의 장기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나왔던 월가의 목표 주가 가운데서는 지금 오펜하이머에서 1036달러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뭐 웨드부시도 950달러 제시하면서 보유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주가는 835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이 하락을 해도 다시 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걸 보면은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 세계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계속해서 테슬라로도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워스트 종목 오늘 스퀘어, 보잉 그리고 테슬라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베스트 종목 종목을 보죠. 본부장님. 네. 뭐 이 종목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조금 보잉에 대해서 네네. 추가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왜냐면 보잉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탑 50 종목 중에서 한 제가 기억하기로 12대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737 맥스가 지금 미국에서 다시 한번 운항이 재개되고 한 200킬 왔다 갔다 할 정도까지 비행기가 뜨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737 맥스 기종에 다시 한번 재운하고 있는데 왜 주가가 회복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좀 요인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는데 지난번 추락사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에티오피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의 추락이 있었는데요. 추락이 있고 나서의 최종적으로 판결은 뭐냐면 법무부에서 25억 달러의 벌금을 매기는 걸로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망한 사람 수가 356명이거든요. 356명에 대해서 그 민사소송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에서 벌금 25억 달러 근데 지금의 356명에 대한 민사소송이죠. 소송이 이어진다고 그러면 최소로 물어낼 금액이 200억 달러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벌금의 거의 10배 수준입니다. 근데 10배 수준이 356명의
목숨을 앗아간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아니면 이 금액이 커질지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한 3일 전에 그 공장에 있던 수석 책임자 분께서 일단 회사를 나오면서 지금의 737 맥스 기종이 다시 한번 운항에 재개된 거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까지 여전히 비행기 안에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당국에서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재수사 해야 되는 건가 하면서 일단 고민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재수사가 다시 한번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봐도 조금 더 주가가 옆으로 기지 않을까 싶어 갖고요. 지금 당장의 보잉 주가 올라오기에는 상당히 악재가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잉 같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이야기가 나타나는 대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첫 번째 종목으로는 게임스탑 지금 상승한 퍼센테이지가 800%에 육박해요. 아 제가 한 주간에 웃음밖에 안 나요. 베스트 종목으로 해서 788% 올랐다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진짜 제가 자괴감이 드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게임스탑 혹시 우리 여도랭크에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얘기하는 워스트 베스트는 오늘의 추천 종목이나 그런 종목이 아니고요. 그쵸? 단순하게 많이 올라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본부장님 저희가 네, 저는 네. 이 게임스탑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게 너무 명확하게 기억나요. 왜냐하면 왜 이름을 스탑으로 지었냐 게임 고로 해야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종목이긴 한데 일단은 그 여러분들의 이 게임스탑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조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월스트리트 배치라고 하는 그 사이트인데 네.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모여서 어떤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 공간인데 거기서 일단은 그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공략하는 그 회사 이름을 올리면서 많은 개인분들이 거기에 같이 연동해서 주식을 막 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분이 지금 주식을 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영화 빅쇼트에 나왔던 분, 예, 마이클 버리가 네. 이분이 지금 이 게임스탑을 사셔갖고 1500%의 수익을 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개인들의 어떤 약간 유일타이라기보다는 이런 수많은 분이 들어와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일단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많이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라이언 코엔, 추이의 CEO까지 지금 투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일단 휩싸여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반면에 시트론 리서치하고 멜빈 캐피탈은 지금 공매 차가 상당히 손실을 많이 봤는데요. 지금 잠정적인 손실 금액이 약 10조 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큰 손실 본 걸로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만약에 게임스탑이 하나의 또 좋은 예시가 돼갖고 공매도 많은 종목들을 막 공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조금 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공매 세력이 포기하고 60억 달러 손실인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보게 되면 약 10조 원 정도까지 약 100억 달러까지 손실이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블룸버그도 역시 일단 하지 말자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쭉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안 그런 분도 계세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참마스라는 분은 또 이 불합리한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들은 막 하고 있는데 왜 개인들은 못하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돈은 이익을 내면 다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정이 의미 없이 게임처럼 돈을 벌었다는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그게 내리에 박히면 앞으로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하다 보면 마지막 봐서는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혹시 돈을 벌었다고 해도 빨리 잊어버리시고요. 원래 정석 투자를 하시기를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로빈호사에서 뭐 AMC나 이 게임스탑에 대해서 거래를 좀 정지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 거래를 일단 매수는 못하는 거, 매도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매도 거래하고 옵션 거래를 막는 그런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까지 하게 되면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네. 참여한다고 그러면 매매가 어려우니까 매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그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게임스탑의 거래 정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SEC에서 지금 이런 개인들을 뭔가 좀 이렇게 옆에서 비추기는 그런 분이 누군가. 그러니까 약간의 그 매매를 조금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분들 그런 부분에 조사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만약에 오늘 시간에서 올라가는 것들은 본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매일 빼고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아예 이런 종목들은 관심에서 빼기를 좀 조언 드려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부분, 분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거래 정지도 다시 풀렸다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물론 이제 이 종목으로 단기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시면 정말 운이 좋게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분명 그 반대로는 위험도 굉장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에 정말 신중을 또 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스트 종목은 3M입니다. 3M이 한 주 동안 좋았던 이유는 뭘까요? 예. 3M을 이렇게 베스트 종목으로 가져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인데요. 네. 한 주간에 9.6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의외로 보시게 되면 혹시 저희는 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여동원앵커 N95 마스크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N95. 94짜리까지는 봤어요. 우리나라에 94짜리 많잖아요. 저희 거는 KF94고 네. 얘네 쪽에서는 지금 N95라는 어떤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막아주는 그 마스크를 만들어갖고 정말 상당히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 매출이 많이 올라간 거가 그 마스크에 대한 매출이 커지다 보니까 실적이 정말 잘 나왔고요.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워낙 좋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쪽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3M이 그렇게 주가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나의 수혜를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이 기업이 나쁜 기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활하면 뭐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거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매출이 증가하면서 올라온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기업들이 많은 어떤 아이비들이 이 기업은 좋은 가치주, 저평가주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정도에서 만약에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는데요. 보시는 오른쪽에 표처럼 3%, 6%. 이거 뭐냐면 유기적인 일단은 매출을 보여주는 건데 본연의 매출을 보여주는 건데요. 거기서 우리가 환율에 대한 부분이 덕을 봤다. 환율에 대한 부분이 3%, 6% 봤다고 지금 보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EPS 역시 9.20에서 9.70까지 정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인데 현금 흐름이 95%에서 105%까지 좋아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진짜 굉장히 좋을 걸로 이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해 봤을 때 3M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우리가 뭐 폭발적으로 그 제품의 수요가 확실하게 늘어나는 그런 제품군보다는 정말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는 마스크가 생산량이 늘고 판매량이 늘면서 이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나타났고 근데 사실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른 편도 아니거든요.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주가의 상승세가 나타났다는 점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스트 종목은 애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전체적인 기술주 상승 속에서 좀 소외를 받았는데 그동안의 움직임은 애플이 좋았습니다. 애플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플. 아까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애플이 차익 내용이 나와주면서 약간 주가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왔고 꿈에 그리던 천억 달러의 매출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12개 증권사가 모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그 팀쿡이 발언한 부분 중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부분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제품군을 투자하고 싶다고 했는데 바로 이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혹시 애플차 얘기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애플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지금 아이폰이 10억대가 나가 있거든요. 10억대.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애플 앱스토어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애플 뮤직이든 애플 TV든 근데 그 고객들이 6억 8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억대 6억 8천만 명. 이 정도의 어떤 크기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다가 차를 팔든 뭘 팔든 간에 아마 잘 팔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짐 머스터 같은 분들은 이걸 가지고 자동차 시장 진출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동의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애플이 자동차가 아니고 딸 뭔가를 만든다고 해도 일단 이 정도 생태계라 그러면 무조건 잘 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좀 주가 흐름들은 좀 좋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빠진 부분들은 그걸 좀 기회 삼아서 오히려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전 궁금한 게 왜 네. 신사업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실적 발표하고 이런 시즌에 같이 이야기를 하곤 하잖아요. 네. 근데 왜 애플은 애플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하는 걸까요? 애플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그 마진율이 떨어지는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쵸. 자동차는 보통 5%고요. 이번에 발표한 지금 기존까지 애플의 마진율은 39.8%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되는 게 있는데 왜 떨어지는 거 하냐는 그 주주들의 어떤 그 반대가 지금 목소리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애플카 한다고 그러면 애플카를 누가 만들 것이냐. 현대차가 만들 것이냐. 폭스바겐이 만들 것이냐. 뭐 BMW를 만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또 의견이 많다 보니까 일단 아예 내가 뭔가 이거 뻥끗하면 관련적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아예 입을 닫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거는 팀쿡의 어떤 성향을 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절대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네. 근데 뉴스로 하나 전해지는 게 페이스북하고 갈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건 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은 아니겠죠? 이건 그건 아니고요. 약간의 애플이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다음에 iOS 14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앱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걸 막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페이스북 앱은 여러분 정보를 빼가는 앱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보를 빼가서 거기다 대고 목표 그 광고를 때리는 어떤 업체인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상당히 좀 아주 서글퍼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애플의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페이스북의 악재. 왜냐하면 개인정보 빼가는 거에서 많은 분들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고요. 다만 여기서 페이스북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앱을 갖다 이렇게 금방 막 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흐름을 보인 여섯 종목을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죠? 예, 오늘도 신규 주택 판매는 가볍게 보시고요. 지표는. 그다음에 오늘은 일단 캐터필라하고 SAP 헌영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캐터필라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바이든의 1등 공약이 뭐냐면 인프라였거든요. 그쵸. 인프라가 아까 말씀드린 공인지표가 망가지기 때문에 빨리 인프라 해라고 옆에서 막 계속 붙이고 있는데 그 인프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기업이 캐터필라입니다. 캐터필라에 대한 부분 실적을 보시면 아마 인프라에 대한 흐름이 나올 걸 충분히 보기 때문에 캐터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허니엘은 복합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워낙 실적이 더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계속해서 14일 동안의 무료 체험 기간을 이제 마치고 7일 무료 체험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제가 빨리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10세일 하실 때 하셔야 됐었는데. 그렇죠. 네, 왜 이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좀 찔렀는데 원래 찔린 게 아니고 늘렸던 걸 제자리에 온 겁니다. 네네. 네, 7일 동안 하고 계시는데요. 7일 동안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7일 찔렸다고 하면 14일 같은 7일을 체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 계속 방에 보시고, 포트폴리오 보시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설사 이제 끝나더라도 0.1% 수로 올라가는 거 외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 7일 동안은 짧지만, 빨리 들어가셔서 종목 다 보시고, 다음에 나오고 있는 프리미엄 강의까지 보시면 좋아요. 최근에 올라갔던 강의까지 쭉 보시면서, 7일 동안을 14일처럼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걸 이용하실 방법부터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네. 프리미엄 초이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일단 영웅은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여기서 프리미엄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프리미엄에 들어가시면 저희밖에 없거든요. 미주미 신청을 하시면 7일 동안 무한으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꼭 한번 이번 주 주말까지 해서 내일 일요일까지 해서 한 뭐 24시간씩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도 자지 말고 확인하는 그런 재미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미주미 초이스 지금 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 중에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고 있어요. 좀 특징적인 종목 하나 볼까요? 예, 서비스 나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클라우드 업체입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잘 모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분기 매출도 커졌고 그다음에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고 구독 서비스 성장까지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신규 종목을 편입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아주 특별적인 종목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아주 좋은 종목들, 실적이 아주 좋아진 종목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담은 좋은 종목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FM대로 가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편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물론 수익이 올라가도 좋지만 여러분들 주식은 마음 편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주미 초이스 자세한 내용은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혹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